베이비 도지코인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이현입니다. 베이비 도지코인이 최근에 고점을 찍고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이렇게 나오면서 반등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 홀더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베이비 도지코인이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시장 상황과 함께 주요 뉴스들까지 하나하나 좀 설명해드리려고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비 도지코인에 들어가기 전 시장의 흐름을 짧게 훑고 가자면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하고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함께 주가는 폭등하면서 비트코인도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을 압박하고 있던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세가 꺾이면서 시장이 안정성을 되찾은 모습이고 여전히 미국 대선을 둘러싼 기대감도 지속되고 있죠. 이렇게 시장이 안정적으로 돌아오면서 알트코인 시즌, 알트불장이라고도 하죠. 자, 이렇게 알트불장이 본격적으로 오려면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돌파해야 알트코인들의 대규모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기사인데 이렇게 알트코인들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남은 4분기에 대규모 상승 랠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 재선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SEC 위원장을 크립토맘이라고도 불리는 피어스로 지명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데 이 피어스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에 굉장히 친화적이기 때문에 만약 피어스가 SEC의 새로운 위원장으로 될 경우 베이비 도지코인 등 밈코인의 상승 랠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베이비 도지코인으로 넘어와서 베이비 도지코인은 현재 소각량이 말도 안 되게 는 모습인데요. 진짜 50%의 소각을 보여주겠다고 발언을 했었는데 재단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공급이 줄게 된다면 당연히 희소성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 베이비 도지코인은 디플레이션 자산이다 보니까 이러한 소각은 엄청난 가격 급등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베이비 도지 트위터에 지금 며칠 사이에 몇백만 명이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로써 코인에 있어서 네트워크 형성이 엄청 중요한데 이번엔 입지가 정말 탄탄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탈중앙의 은행 시스템을 말씀드리자면 베이비 도지 코인은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업입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 카드도 발행이 되었었고 이렇게 자체적인 지갑들도 생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베이비 도지는 단순히 밈코인을 넘어서겠다는 건데 중요한 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한 투자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런 파격적인 이벤트를 앞서서 가격이 올라야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바로 말씀드리자면 저항 구간 이 부분이 돌파를 한다면 또 한 번의 폭등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베이비 도지코인 소각과 뒤에 설명들이 이벤트 재료로 인해 여기에서 돌파한 후에 이제 고점을 넘기면 말도 안 되는 상승이 이제 뻗어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 도지 투자자분들께 역대급 이벤트를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베이비 도지가 엄청난 소각을 했다 보니까 바로 투자자분들께 파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 재단에서 바로 무료 에어드랍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에어드랍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드리자면 베이비 도지 투자자분들께서 일정 비율로 베이비 도지를 더 추가 지급해주는 게 에어드랍입니다. 보통 큰 상승전이나 파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할 때 이렇게 진행하는 건데 주식으로 따지자면 배당금 같은 개념이죠. 신청방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도지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만약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010-9982-5723 여기로 베이비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시는 방법 친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요즘 이렇게 지루하고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잠시나마 용돈벌이 겸 시드를 늘리시라고 준비했습니다. 바로 AI 테마인데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이제는 AI가 없는 세상은 상상도 안 간다는 거. 맞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삶의 AI는 빼놓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제가 왜 AI를 선택했냐? 쉽게 말씀드리자면
AI는 초반부터 현재까지도 무한한 성장을 보이고 있고 미래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더 성장을 하겠죠. 제가 이 말을 왜 하냐고도 하실 텐데 주식시장이든 코인시장이든 시장은 이슈와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한 성장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AI 테마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실제로도 AI 테마만큼 이렇게 빠르게 가격 상승하는 테마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조금만 투자를 해도 빠르고 많이 벌 수 있는 AI에 투자하는 게 더 현명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식시장과는 다르게 코인시장에서는 1000% 상승, 1만% 상승이 불가능한 일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만원만 투자를 해봐도 짧은 시간 안에 100만원, 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투자하셔라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단지 베이비 도지 코인 말고도 용돈벌이랑 시드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공개해드리자면 이 종목 제가 점 찍어두고 이 패턴이 오기까지 엄청 기다렸었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매수 거래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캔들도 61 2평 2평선 위에 이쁘게 올라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 이거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뚫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일주일 안에 크게 날아갈 텐데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날아갈 때 올라타는 건 바보죠. 남들 모를 때 저점에 사놔야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매일 오지 않습니다. 저도 많은 종목들 중에 추리고 추려서 기다린 종목이고 먼저 행동으로 옮기시는 분들이 당연히 더 좋은 기회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니까 진짜로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 종목 정보 여기서 바로 알려드리고 싶지만 유튜브라는 보안상의 문제도 있고 이걸 악용해서 재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9982-5723 010-9982-5723 이쪽으로 선물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100%로 무료 제공이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알려드리는 만큼 문자 보내주실 때 화이팅 등 다 좋으니까 응원 문자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코인 계좌를 위해 달려나가는 이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이었습니다.